야, 근데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아, 근데 뭐 두 번째 비행. 아, 네, 두 번째 비행. 어땠어요? 첫 번째 비행. 아, 첫 번째 비행 때 저도 이제 준비가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스타킹도 그냥 압박 스타킹도 안 신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다리가 엄청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희 선배님 이전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확실히 덜 붙는다고.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선배님한테 이쁨을 받고자 갑자기 너무 사왔네. 나? 받고자 압박 스타킹을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네. 준비를 했어요. 압수요? 저 많이 샀어요. 압박 스타킹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도 주셔요, 우리도. 감사합니다. 왜 필요해요? 아, 인터뷰 못 봤어요? 나 압박 스타킹 다시 산다고? 그거 왜 신으세요? 하죠. 아, 근데 그게 이거 훨씬 편해진다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선배님이셨어요. 야, 엑셀이네. 여자들만 신는 거 아니에요? 아니, 훨씬 편해. 아니, 이걸 난 왜 저러고. 신으시라고. 스타킹을 어떻게 신어요? 잠깐만, 이거 야, 근데 이거 내 거 팬티 스타킹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신축성이 좋아서 그 문제가 없어. 아, 너무 좋다 이거. 네, 아니다 이거 팬티 스타킹 아니다. 아, 깜짝이야. 아유, 걱정. 너무 많이 벗어야 돼. 아, 팬티. 사이즈도 깜짝이야. 괜찮네. 확실히 효과가 되더라고요. 다리가 확실히 있어요. 아, 효과가 효과 있어. 들 필요해. 확실히 있어요.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코박스 그래서 스타킹. 선배님들 코타킹. 받으셨으니까 아시죠? 잘 부탁드려요. 아, 우리가 항상 잘 해드리죠. 영주씨.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하지 마.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 그럼 빠져. 아, 그럼 빠져. 나 갈게. 알았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웃겨. 가시죠. 어딜요? 네. 압박 스타킹 신으러. 여기 강원 앞에서 신을 순 없잖아요. 아, 나 신고 갔다. 화장실 갔다 신어야 돼. 이거, 아, 여기서 그냥 신고 갈래요? 여기서 그냥 신으면 되지 않아, 이거? 사이즈별로 있어,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아니잖아. 아, 요렇게 돼 있구나. 아, 그 스타킹이 아니네. 이게 남자분들 사이즈별 이렇게 할 수만 있게 종아리에만 할 수만 있게 너무 좋은데, 나와가지고 이거? 네, 이게 편하게. 이게 확실히 좋아. 어, 그렇게 잡아줘. 아, 너무 좋다. 네네네. 딱 느낌이 좋다. 와, 이거 종아리 어때요? 종아리야. 확실히 다르죠. 잡아주니까 붓기도 덜하고. 아, 우리 살색이라서 너무 좋다. 근데 티도 안 나. 아, 이거 의류용이네. 네, 맞아요. 너무 괜찮은데? 땡큐.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저희 이번에는 건강하게 다녀봅시다. 좋아요. 근데 아, 저 진짜 저 완장 차고 이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냐. 완장 여기서 잡아. 저희 완장이에요. 완장 완장. 나 나 구역질 하고 있어. 이 형 인스타 봤어? 맨날 회장들이랑 네. 이거 자기가 찍으면서 이렇게. 이거 하고.